안녕하세요. 노박 부클렛의 노박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라딘에서 구입한 책에 대해 소개를 하려 합니다. 소설 한 권과 시집 8권인데요. 황석영님의 철도원 3대, 허수경님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김광규님의 하루 또 하루, 오른손이 아픈 날, 조은님의 옆 발자국, 생의 빗살, 신보선님의 눈앞에 없는 사람, 나혜덕님의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문학동네 100기념 티저 시집, 너의 아름다움이 온통 글이 될까봐, 입니다. 알라딘에서 6월에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구입한 책들이에요. 요즘은 소설보다 시를 더 많이 읽고 있어요. 거의 다 읽어가네요. 황석영님의 철도원 3대는 지금 다른 주제로 준비 중이라서 오늘은 시집에서 특히 좋았던 시를 소개하고 그 일부를 낭송해볼까 합니다. 시는 그 한편으로 완벽한 작품이라서 전문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앞부분에서부터 일부분만 이 시가 어떤 느낌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을 정도로만 낭송을 해볼까 합니다. 시마다 느낌이 달라서 재미있어요. 저는 시를 읽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느낌의 시가 좋아, 이 시인이 좋아 라는 것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학동네 100기념 티저 시집 너의 아름다움이 온통 글이 될까봐 같이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책을 주로 읽어요. 그 중에서 관심이 가는 시가 있으면 그 시인의 다른 시집을 찾아보는 식으로 그렇게 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50분의 시인, 각 두 편의 시나 산문이 실려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수록되어 있는 고은강 시인의 고양이의 노래 5 편을 낭독하려 합니다. 연작 시인가 봐요. 이렇게 5라는 번호가 달려 있어요. 고양이의 노래 5. 삶은 최전방이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삶이 너무 촘촘해서 삶에 질식할 것 같은 그 모든 격렬한 문장 속에서 목덜미를 풀어헤치고 나는 다만 노래 부르고 싶었을 뿐, 포효하고 싶었을 뿐. 아무리 소리쳐도 소리가 안 나. 뻐끔뻐끔 담배나 피워대는 이 몸은 발암물질이다. 불순분자다. 근본 없는 혀다. 버릇없는 어린아이다. 나는 맹신하지 않았지.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 이글거리는 나무 아래서 살같이 타들어가는 슬픔 때문에 나는 무채색이다. 뒤척이는 수면이다. 아직은 고양이, 정복되지 않은 존재시다. 나혜덕 시인의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집은 아직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인은 K-MOOC 강의 우리 시대 한국의 시인들이라는 수업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지는 시가 좋아요. 휠체어와 춤을. 그래요. 그건 차라리 울음에 가까웠어요. 당신의 말도, 흑인 가수의 노랫소리도 흙 묻은 신발을 벗듯 울음을 털고 있었죠. 스텝을 배운 적은 없지만 휠체어에 앉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은 노련한 선장처럼 웃었죠. 세상의 파도란 파도는 다 겪어본 듯한 고요한 얼굴. 음악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의 발은 바닥을 울리며 번져갔지요.
신보선 시인의 눈앞에 없는 사람입니다.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시집도 즐겁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사고 말았답니다. 의문들. 나는 즐긴다. 장례식장의 커피처럼 무겁고 은은한 의문들을. 누군가를 정성 들여 쓰다듬을 때 그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서글플까? 언제나 누군가를 환영할 준비가 된 고독은 가짜 고독일까? 일촉즉발의 순간들로 이루어진 삶은 전체적으로는 왜 지루할까? 몸은 마음의 산채로 염한 상태를 뜻할까? 내 몸이 자주 아픈 것은 내 마음이 원하기 때문일까? 누군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물건을 꺼내면 서랍은 토하는 기분이 될까? 내가 하나의 사물이라면 누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줄까? 좋은 시인님의 옆 발자국입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진실을 말하지 않자 관계가 편해졌다. 캐내려고 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철나무. 잎들처럼 풋풋하다. 나는 진화하는 중. 좋은 시인님의 옆 발자국입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진실을 말하지 않자 관계가 편해졌다. 캐내려고 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철나무. 잎들처럼 풋풋하다. 나는 진화하는 중. 김광규 시인의 오른손이 아픈 날입니다. 시를 쓰는 방법에는 서술과 묘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 나는 서술보다는 묘사를 통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를 더 좋아하는구나. 서술도 물론 좋지만 작가 개인의 생각, 사상이 표현된 것보다는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더 좋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는 마지막까지 읽어야 하는데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난초꽃 향기입니다. 난초꽃 향기. 마루에서 동화책 읽고 있던 나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할아버지는 무슨 보물이라도 보여주려는 듯 창문에 늘어진 속 커튼을 젖혔다. 창턱에는 난초화분이 4개. 그 가운데 하나가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하얀 줄기에 샛노란 꽃잎. 난초꽃 향기가 그윽하지 않으냐? 난초가 들으면 안 되는 무슨 비밀이라도 알려주듯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어 내게 말했다. 김광규 시인의 하루 또 하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이 세상 들어오는 문. 너무 비좁아 아픔에 자지러지듯 울음 터뜨리며 태어납니다. 연녹색 새싹 돋아나던 날, 젊음, 지푸르던 시절, 아름다운 순간들 불꽃처럼 사라지고 차츰 흐려지는 앞날, 슬픈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집은 허수경 시인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입니다. 포도.
너를 잊는 꿈을 꾼 날은 새벽에 꼭 잠을 깬다. 어떤 틈이 밤과 새벽 사이에 있다. 오늘은 무엇일까? 저 열매들의 얼굴에 어린 빛이 너무 짧다 싶을 만큼 지독한 날이다. 너를 잊다가 안는 꿈을 꾼다. 그 새벽에 깬다. 저는 6월의 남은 날들도 이 시집들을 읽으면서 보낼 생각입니다. 오늘 소개한 시 중에 마음에 남는 시가 있으셨나요?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